순서대로 쓰십시오. 예쁜 세자. 2, 3, 4, 5. 네. 맞던 네. 3번. 4번 수성이 5분 미달이 6분 내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쓰셨어요? 네. 체력, 경례. 귀 막고 정쟁 특검만 외치는 민주당, 수사 방해를 그만 멈추고 사건 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이길 바라지만 지휘 계통 관계자인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귀 막고 정쟁 특검만 외치는 민주당, 수사 방해를 그만 멈추고 사건 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이길 바라지만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등에 대해서는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찰에서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보완 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호소드립니다. 억지 주장 되풀이와 수사방해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는 기다리지 못하겠고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중립적 수사기관인 경찰청 발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민주당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이재명 친이대와 민주당 거수기뿐입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바쳐야 공정한 수사입니까? 부디 경찰 조직에 대한 근거 없는 오역 또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놓친 1인의 관계자가 추가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하급 간부 2인은 실제로는 단순 수색에 동참한 인원으로 확인되며 불송치로 번복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사 종결 시점이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잘못이 있는 지휘관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여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정치적 불소시계로 사용하려는 정쟁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을 단호히 밝힙니다. 일주기에 맞춰 탄핵 촉구 청원 청문회까지 열고 법리에 따른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는 밑도 끝도 없는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정쟁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또한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의도를 버리고 정확한 사건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